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은이 2부를 섬기고 있고요, 명지 4부에서 찬양인도 하고 또 이곳 하단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찬양인도로 섬기고 있는 조상신 목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 이름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기 아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단 캠퍼스 수요예배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가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어떤 분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을 때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떡하죠?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제 삶에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완전히 숨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과연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통 간증을 하죠. 그리고 보통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일으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사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어디선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중학생인 저에게 그분의 간증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저한테 들어보라고 주셨어요. 분명히 부모님으로서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 되게 은혜로우니까 은혜 받아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맨날 이렇게 반에서 꼴등 아니면 꼴등에서 두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도맡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이 택한 전략은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그 신앙이 되게 좋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남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와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저한테도 좀 허락해 주세요. 저도 공부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꼴등을 맨날 도맡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한번 책을 읽어요. 책을 그냥 한번 쫙 읽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으면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수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학은 교과서에 답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죠. 수학만 좀 못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잘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을 치러서 서울대 의대를 갔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그분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간증으로 쫙 이렇게 테이프의 그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여기까지 들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저한테 이거를 주셨는지 알겠다. 너도 좀 이분처럼 공부 좀 잘해봐라. 너도 서울대 의대 좀 가보고 수석 졸업 좀 한번 해보고 그래라. 이런 의도로 이제 주신 거겠죠. 근데 저는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예요. 계속 이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나도 이분처럼 기도에 매진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가 빠졌던 중학생의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 잘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서울대 의대 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대로 공부해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앞을 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공부 잘해 보이는지 못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저의 상태를 봤을 때는 그거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매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저분의 삶에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일하시지만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왜 나의 삶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은지 그게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혹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금방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세요.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생소합니다. 구원자의 하나님이신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어마어마한 책을 쓴, 그리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말씀을 직접 전했던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다고요. 그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로서 하나님은 원래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의지를 발휘해서 일부러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말씀에도 적혀있는 거거든,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요. 근데 가끔씩 말씀에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 낯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좀 왠지 좀 멋쩍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하나 갖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오래 기도하죠? 기도를 잘, 응답이 잘 안 되니까요. 오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되면 응답됐는데 계속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오랫동안 하나를 놓고 막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좀 얼굴을 숨고 계신 거 아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는지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 기도가 그렇게 형식으로 굳어져 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이건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 가든지, 네, 그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쭉 가든지, 그런 게 우리의 혹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가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내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믿음 갖고 그래도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많이 낙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5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방 왕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요, 인도해 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민족. 그런데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으면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돌아오면 좋아요? 좀 뭔가 개선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방 나라 사람들 다 한 큐에 다 무너뜨리고 한 방이라도 먹이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어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어깨 딱 피고 개선 행진하면서 돌아와야 맞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비참하게 이방 나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한 왕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참하게 끌려간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무 더 비참한 거예요. 질질 끌려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그저 전혀 힘 없이 그냥 이방 왕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구원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숨어 계시는군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진짜 오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숨어 계시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른 이방 신들의 모습도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미쳤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그 이방신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됐는지 아세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면 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숨지 않아요. 그 이방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이 해주면, 그게 어떤 제사든 어떤 재물이든 어떤 의식이든 돈이든 뭐든 이런 거를 사람이 해주면 이방신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줍니다. 실제로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를 바쳤더니 내가 지금 아들이 필요해, 내가 지금 이렇게
저기 아이가 필요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내 뭐 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해주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욕망을 그대로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돈으로 못 사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못 하는 게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그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 그 돈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줍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 건 다 이루어져요. 그게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빠졌던 이유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숨어 계세요. 하나님 여기 좀 오셔야죠. 제가 여기 필요한데요. 라고 해도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힘든 거 다 아시면서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숨기실까요? 단순히 나는 이방신과 달라 차별화를 위해서요? 그럼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조금 이게 길고 그리고 시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쫙 읽으면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당신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4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 땅을 창조했고 지금 다스리고 있다. 너는 나한테 숨었다고 하지만 나는 숨었던 적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기를 바랬다. 나는 항상 선하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항상 옳으세요. 그분이 항상 맞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는 숨어 계셔요. 왜요? 우리가 찾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통쾌하게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쾌하게 한방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깨를 쫙 펴고 개선 행진하면서 돌아와야죠. 그게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 찾지 못하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 찾으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내 삶에 이대로 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와주세요. 지금 내가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장에 주님 와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 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기도를 조금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에 필요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거기 갈게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내 상식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두 눈에 하나님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도록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도록 숨어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약에서 사실 더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소개했던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절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메시아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상식 속에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의 그 부르짖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얼굴을 숨기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온 인류, 온 사람들, 그의 사랑하는 온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사랑으로 그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는 자기 얼굴을 철저하게 숨겼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서 구원이라는 놀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발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좀 IMF도 오고 뭐 그랬는데, 그거 훨씬 전부터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실패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쯤에 제가 이렇게 날마다 봤던 게 있습니다. 날마다 봤던 모습은 뭐냐면 이거예요. 밤에 집 거실에서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흑흑거리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등이에요. 제가 도저히 앞을 볼 용기가 안 났어요. 그거를 매일 봤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 거기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집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1년 넘게 그런 기도를 했고 아버지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와, 뭐 교회 봉사 뭐 제일 앞장서고, 네, 뭐 헌금이건 또 아니면 그 뭐 선교건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신학생들을 돕는 일이건, 뭐 이런 일들에는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매 학기마다 한 신학생 한 명 이상은 항상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딱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안 도우시면, 우리 가정 안 도우시면 누구를 도우시리,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였어요. 부도, 빚, 막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 실제로 다가왔었어요. 우리 가정에. 근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울면서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세요. 전혀 반전이 없어요. 그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싸우세요. 매일마다, 진짜 매일마다 싸우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해보셨겠죠? 해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 시작하다 나중에 이게 싸움이 이렇게 오래 매일매일 지속되는 싸움이 되면 이게 커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헤어지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너무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둘이서 싸우는데 앞에 아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싸우시는데 이제 헤어지자 막 그러면서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진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숨어 계실 수가 있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도대체 말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제 믿음이 사실 많이 흔들렸었어요. 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 네,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좀 믿기 힘들다, 곤란하다 할 정도로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집안 사정이 더 이상 제가 학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또 그런 상황들을 하면서 군에 입대를 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내만에 하면서 싸우시면서도 두 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큐티 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당하는데도 큐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처녀총각 시절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두 분 사이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경제 사정이 좋아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경제 사정은 그대로 안 좋았는데 두 분 사이가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지금 제 동생이 저랑 두 살 어린 동생이 있고 저와 이렇게 형제 두 명인데 이 두 형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둘 다 똑같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업에 좀 도와주시지. 그래서 좀 이 정도까지 망하긴 하지 마시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만 회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흔들렸던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했던 그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그곳이 아니라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곳을 찾으며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숨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